안녕하십니까. 서프볼 짱돌입니다. 네, 오늘 K리그 10라운드 대구 FC와 상부 상무의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DGB 대구네 파크에 왔는데요. 아, 제가 시즌권을 앞두고 왔어요.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지금 너무 깝깝한데. 기왕 이렇게 된 거. DGB 대구네 파크에서는 시즌권이 없어도 과연 입장이 가능한가? 네, 과연 짱돌이 입장할 수 있을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세딩야 선수와 김우석 선수가 바로 이 자리에서 포스터 사인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시즌권 없으니까 멘붕이 와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포스터 사인이 끝났습니다. 제가 창구 직원들한테 한번 시즌권이 없는데 입장이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시즌권 예매인 자리예요. 네. 제가 시즌권 뭘 안 들고 왔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뭐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방법. 알겠습니다. 아, 진짜 정신머리 어디 갔냐, 진짜. 네, 여러분들은 꼭 오실 때 시즌컨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시즌권 소지자인데, 제가 시즌권을 깜빡하고 안 들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어가지고 경기가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잠시만요. 시즌권 예, 시즌권 할 것인데 제가 그... 네, 예매하신 거 예약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팔았어요. 대박 예, 직접 써주셨어요. 으아, 눈물 날 것 같아. 으아. 아, 정말 대구 FC 사랑합니다, 진짜. 대구 FC 관계자분들 사랑합니다. 아, 너무 좋아. 아니, 아까 경기장 오면서, 아, 오늘 세린야 선수랑 김문석 선수 그 팬 사인회가 있으니까 사인도 좀 받으면서 간단한 영상을 좀 담아볼까 했는데, 아, 머리가 하얘지면서 진짜. 네, 지금 다 필요 없고 경기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아. 이게 사람이 방금까지는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막 그랬는데 있잖아. 막상 들어가서 자리 앉으니까 와, 사람이 180도 달라지네. 혹시 그 이벤트 안에 하나요? 네. W석인데 W석 이쪽으로 못 들어가요? 시즌권 소지자인데도 안 돼요? W석은 이쪽으로 못 들어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저는 경기장 오늘 들어갈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에이, 뭐 세징야 선수, 뭐 김우석 선수, 뭐 사진, 뭐 촬영. 목 조심하세요. 목 맞으면 아파요. 그럼 지금부터 2019 하나원큐 K리그1 홈경기에 나선 대구 FC 선수단을 소개하겠습니다. 18번 포워드 아, 너무 돌린다. 아. 그만 돌려, 그만! 그만 돌려! 아니, 공격에 의지가 없는데, 지금? 아, 진짜. 에드가.
그래서 아! 두 분 다 빛나는데? 양손 들고 Thank you.
다 같이 함께 승리의 사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홈 경기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 8일 수요일 저녁 7시 멜버른 빅토리와 챔피언스 리그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오시고 오시면 어버이날 선물 증정해드리도록 하고요.
N석에는 조광래 대표와 포토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카 100일 잔치가